법도 걸막 아름다운 권 예술 예술이자의 의자에 한장 앉아 잘안 편안히 휴식 하셨디랑. 취하셨나요? 지금만 지금 하는 만나는 작품은 작품은 12, 12, 유토피아로 유토피아로 생태 생태 보물섬이로다. 보물섬입니다. 70리 70리 시공원 시공원 일대에서는 소방이신 아이들이 아이들이 서귀포 서귀포 생태 생태학습장을 학습장의 구석구석 이리저리 살펴보고 살펴보당. 작가와 작가와 함께 같이 서귀포의 서귀포의 새로운 새로운 생태 생태 보물섬을 보물섬을 만들어보는 물어보는 프로그램이 프로그램을 진행되었는데요. 진행하여신 뒤에 생태미술 생태 미술 교육을 교육을 통해 통하여 아이들이 직접 만든 아이들이 직접 작품들과 연긴 작품들과 제주도의 이미지를 제주도의 형상화한 이미지를 작품들이 형상화한 서귀포 작품들이 생태 보물섬으로 서귀포 생태 탄생했습니다. 보물섬으로 탄생하였수다. 아이들의 아이들이 앙증맞은 앙증맞은 작품들을 작품들을 감상한 감상한 후 후에 왼편에 난 숲길로 왼편에 조금만 더난 곳길로 올라가면 헛것만 더 서귀포항 올라가니 일대와 새섬을 서귀포항 볼수 소방의 있는 새섬을 새섬 볼수 있으신 전망대를 뒤에 만나게 됩니다. 새섬 전망대를 만나게 됩니다. 숲으로 둘러싸인 곳으로 전망대에서 둘러싼 잠시 휴식을 전망대에서 취한 후 잠시 70리 신지재 시공원을 벗어나 70리시 공원을 천지연 벗어나 폭포 천지연 주차장으로 폭포 이어지는 주차장으로 계단을 이어지는 내려가면 계단을 노려가니 서귀포항에 다다르게 되는데요. 서귀포항에 와 지는 뒤에 천지연 폭포 입구에 천지연 다리 폭포 건너 마을 입구 다리 안뜰에 건너 다음 머질 작품이 안지랜 기다립니다. 다음 작품이 기다림수다.